덕규, 황규, 몽규, 규자 돌린 캐들이랑 유독 연이 깊은 우리 정민이의 매력을 2PM 핫티스트 이후 최고의 스트 돌린 팬클럽 어니스트의 수많은 모래알 중 하나에 분자에 원자에 원자 핵 같은 내가 설명해줄게. 머글들아 이리 온. 정민이의 탈지구급 탤런트를 탈탈탈. 우리 정민이 일단 본업이 존잘인 건 다들 알고 있겠지만 다른 능력치도 만렙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 주변에 혹시 어니스트가 있다면 우리 정민이가 글쓰기를 좋아한 나머지 책까지 냈다는 사실을 중이엄 도지게 들었을 거야. 자기 생각 펼치기에는 산문이 좋지. 니는 시를 계속 쓰라. 총은 내가 들 거니까. 시보단 산문이 취향인지 정민이가 총대 메고 낸 산문집 쓸만한 인간 읽을만 해. 난 그냥 무난하게 300권 정도 읽은 듯. 세상이 날 필요로 하는데 어째 책만 보면서 살겠니? 근데 책 한 권으론 성이 안 찼나 봐. 아예 책방을 열어버림. 대박. 책방과 바와 카페가 조이는 하이브리드 공간. 책과 밤낮이 바로 거긴데 만약에 네 어니스트 친구가 정민이 책방 상수역 4번 출구에 있는 것까지 말했으면 인정. 암튼 그 책방 이름이 원래는 책과 밤이었는데 밤만으로 부족했나 봐. 역시 홍대 합정 상수 근처에서 임대료 내려면 빡시게 돌려야지. 나중에 가게 이름 책과 밤낮 떡튀순 마라 곱창 치킨 되기 전에 한번 들러보자. 뜬금없지만 우리 정민이 랩도 잘하는 거 알아? 심장이 뻑뻑했지 니들을 보기 전까지. 그 아이 정도는 하잖아. 갑자기 솟구천에 피 먹잇감들 앞에 있으니 고기 정도는 하잖아. 내 주변에서 나만 본 영화 변산 때 무려 힙합 음원도 냈거든. 봐봐 약간 쌈디랑 좀 그림체 겹치잖아. 의문의 AOMG상이랄까? 난 우리 정민이가 인쇄랑 저작권료로 좋아하는 콜라도 많이 사 먹었으면 좋겠어. 캬! 아니면 이번에 개봉하는 타짜 3 때문에 한 20kg 정도 뺐다는데 살 오지게 빼주는 다이어트 DVD 내면 대박 나가지고 영화 DVD도 더 많이 지를 수 있지 않을까? 본진이 재능충이면 이런 게 좋더라. 뭘 해도 굶어 죽진 않을 것 같아서 마음 편히 덕질할 수 있어. 이번에 타짜 3 때문에 패 돌리는 연습도 많이 했다니까 하루아침에 다른 재능 몽땅 사라져도 최소 강원랜드 딜러 신입 정도는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망상으로 덕질하고 있어. 근데 본업도 소같이 이모작 삼모작 다작하는 스타일이니 말 다 했지. 우리 정민이 노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나 잘합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정민이의 비주얼. 우리 정민이 피지컬은 흘낏 보면 약간 실망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어깨가 한줌이거든. 앞구르기 하면서 봐도 어깨 한줌? 메밀전병 먹고 뒷구르기 하면서 봐도 어깨 한줌? 이런 기사 뜨면 너무 맴짓해. 우리 정민이 한줌 어깨는 본인 머리 하나로도 벅찬데 거기다 뭘 또 올려. 으규으규. 좁은 어깨 가만 안 둬. 물론 어니스트들 눈엔 태양계 씹어먹을 초미남이지만 아 잘생겼다. 머글들한텐 아 좀 더 잘생기거나 아 좀 더 못생긴 게 나을 뻔했어 하는 얼평도 오지게 달려. 좀 가꾸어졌으면 좋겠다. 감독님한테도 당했다니 할 말이 없네. 박정민이란 배우 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네 거기까지만. 다 울 정민이 잘 되라고 그러는 거니까 으규으규. 그만해라. 하지만 중요한 건 자존감엔 자신감 아니겠니? 4년 연속 베스트셀러 쓸만한 인간에 우리 정민이가 자기 외모 얘기를 꽤 해놨어. 잘생겼다는 형용을 강조하며 스스로를 희화하는 듯 보이려 노력했지만 얼굴에 자신 있는 느낌을 많이 감추진 못했지. 억지로 자존감 끌어올린 사람들은 이렇게 외모 얘기 많이 못한다. 티나네. 난 누가 뭐라 하든 이렇게 자존감 높은 사람이 좋더라. 뭐 그래 좋니. 그리고 사실 우리 정민이도 뜯어보면 영업 가능한 비주얼 매력 포인트가 많아. 뭐랄까 약간 곡선의 미가 있어. 완벽하게 아치를 그리는 눈썹. 아치가 박정민 눈썹 따라했다는 루머 있더라.
아치, 어서 해명해라. 그리고 에센스만 찹찹 발라넘기면 내추럴미 툭 떨어질 것 같은 곱슬머리. 넘나 볼매인디 정민이 본인은 정작 볼륨 매직 좋아했다 카더라. 전체적으로 채모들이 비주얼 멱살 잡고 가는 듯. 근데 정민이는 이렇게 타고난 데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오 진짜 볼 때마다 계속 잘생겨져서 깜짝깜짝 놀라. 솔직하게 조금 이렇게 많이 잘생겨졌는데 그래도 한계는 뭐라고? 정민아 우리 보란듯이 계속 잘생겨지자. 엥? 아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아 어이없지만 지금 맞춰야 돼. 이제 막 정민이를 포켓에서 꺼내가지고 아직 내 엉덩이에 눌린 자국 복구 안 된 것 같은데 도로 집어넣어야 하다니 허망하네. 하긴 울 정민이의 매력 앞에 분량 조절은 사치지. 울 정민이는 해시태그로 자기 사진 잘 찾아본다고 했으니까 아마 유튜브도 자기 거 잘 찾아보겠지? 정민이도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네. 그럼 울 정민이도 예비 어니스트 님들도 다음 편이 있다면 꼭 살아서 거기서 보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 16마디론 좀 힘들다.